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HFS 하는데 만약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HFS 파이어월. 그래서 파이어월 쪽으로 검색하시면은 Windows Firewall with Advanced Security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게 이제 그 개인 PC 방화벽이에요. 개인 PC 방화벽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pfSense에서 네트워크 방화벽은 이제 위쪽에 있는 네트워크 쪽 대역이고, 여기 대역이죠. 여기 따지면 여기 대역이고, 만약 여기에서도 차단을 해버리면 당연히 차단이 돼요. 그래서 인바운드 룰이라고 있잖아요. 인바운드 룰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 HFS나 아니면 일반적인 아파치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방화벽을 허용할 것이냐 아까 물어봤잖아. 그래서 허용했기 때문에 퍼블릭이 얼로우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퍼블릭 상태로 얼로우가 되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공격이 가능해요. 외부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게 안 되어 있다, 만약 이게 뭐 프라임만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등록이 아까 같은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단이 된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차단되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 경우에 이쪽 보시면은 이제 new rule이라고 있죠. 네, new rule. 그래서 새로운 new rule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허용을 할 것이냐, 포트를 허용할 것이냐, 이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HFS를 선택하시면은 HFS가 이제 퍼블릭으로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예 나는 이런 거죠. 나는 이제 80포트 서비스가 어떤 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포트 80포트로 되어 있는 거는 다 허용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포트를 선택하고 넥스트 누르고 여기에서 80포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허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윈도우즈 개인 PC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다 차단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노트북을 공격하려고 해도 아예 접속이 안 돼. 처음부터 막고 있단 말이지. 그게 방화벽이 되어 있어요. 완전 다 차단. 아무리 내부적으로 포트가 열려 있어도. 근데 어떤 웹 서비스나 이렇게 HFS를 열면은 이 방화벽을 이제 허용할 것이냐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방화벽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네트워크 방향이 만약 80 포트가 열려 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열리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 해서 넥스트 하시면은 어떤 거 할 것이냐. 내가 뭐 퍼블릭 쪽이냐 아니면 뭐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아 여기 뒤쪽이군요. 뒤쪽에 이제 도메인 프라이빗이 퍼블릭인데 이제 보통 이제 다 그런 게 허용하고 싶다, 이 퍼블릭만 허용하고 싶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80TCP 아니면 80 서비스 이렇게 등록을 시켜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를 아니면 HFS 서비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보면은 피니시 하시면은 이렇게 위쪽에 퍼블릭이 모든 곳에 대해서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얘네들을 다 없애더라도 80포트는 살아있고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HFS는 그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방화벽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방화벽이, 네트워크 방화벽하고 이제 이 프라이빗, 이 개인 PC 방화벽하고 이제 같이 봐야 할 때가 있는데, 보통 이제 개인 PC 방화벽 같은 게 이제 특정 프로그램들이 자꾸 차단을 해요. 그 여러분들 보안 솔루션들을 설치하잖아요, 개인 PC에다가도. 근데 그 보안 솔루션들 보면은 이 뭐 이렇게 안넷 같은 경우나 그런 데 보면 아래쪽에 이제 개인 방화벽이라고 뭐 하나 또 뜨잖아. 얘네들도 이런 역할들을 하는, 얘네들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특정한 이제 악성 코드들이 뭔가 이제 감염될 것 같은 그런 포트들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차단을 하는 거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누군가가 갑자기 이제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내 PC에서는 뭔가 접속이 안 되고 갑자기 뭐가 차단됐어요 해가지고 직원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보안 담당자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여기야. 여기입니다. 갑자기 실행이 잘 됐는데 갑자기 뭐가 인터넷이 안 돼요, 아니면 뭐 프로그램 다운로드 안 돼요,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웃바운드는 뭐예요? 내가 인터넷을, 이 사용자에 대해서 인터넷을 차단하고 싶어. 그러면은 위에 있는 그 중앙에서 액티브 디렉토리나 그런 환경에서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도 내가 특정한 그러한 인프라 쪽에 대해 특정한 대역들에 대해서는 난 차단하고 싶어. 여기다가 등록을 시켜버린 거야. 다 룰을 여기다 내리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요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트러블 슈팅 하듯이 안 되면은 바로바로 좀 찾아가면서, 아까처럼 프록시도 그러죠. 프록시도 하면서 실습들을 이렇게 따라 하셔야 합니다.